옛날에 라피 아키바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그는 작은 램프 하나와 나귀개를 데리고 다녔어요. 어느 날 저녁 날이 어두워지자 아키바는 헛간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. 잠들기 전에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램프 불이 꺼져버렸어요. 그래서 아키바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어요. 그날 밤 여우가 그의 개를 물어가 버렸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죽였어요. 아침이 되자 아키바는 램프만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어요.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알고 보니 전날 밤 도둑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해쳤던 거예요. 아키바는 깨달았어요. 만약 램프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그를 발견했을 거예요. 또 만약 개와 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짖거나 소란을 피워서 도둑들에게 들켰을 거예요. 결국 아키바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. 아키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.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.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. 때로는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.